네, 안녕하십니까. 전산학부 이재길 교수입니다. 제가 오늘 공유드릴 내용은 CS361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에서 ChatGPT를 적용한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제 ChatGPT가 굉장히 요새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 데이터 사이언스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몇 가지 살펴보고 제가 이제 시도해 본 것들을 공유를 했습니다. 데이터를 주어주고 뭘 시켜야 되는데 보통 주어지는 방식 콤마 세퍼레이티드 value라고 해서 이렇게 콤마로 애트리뷰트가 쭉 구분된 파일을 주고 그거를 그냥 copy and paste를 해서 ChatGPT에 넣었더니 ChatGPT가 굉장히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.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.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나를 위해 좀 코드를 작성해 주면 좋겠다 하니까 정말 certainly 이렇게 막 자신 있게 한 다음에 코드를 이렇게 막 짜줬습니다. 근데 이거 굉장히 짧은 코드고 어림도 없는 코드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중단할 거냐 몇 가지를 더 해봤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실제로 돌려봤더니 잘 돌지도 않아요. 네가 만들어진 코드가 잘 안 돌고 있다 했더니 apologies for the error. 그러니까 미안해 하면서 다시 이제 코드를 또 만들어줬습니다. 이제 에러는 안 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까지 고쳐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단순한 코드이기 때문에 네가 만들어진 코드는 굉장히 불완전해. Apologies for the oversight. 간과해서 미안해 한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코드를 쫙 이렇게 다시 만들어줘요. 간과했던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대로 넣었더라고요. 꽤 정확하게 넣었고 근데 다시 읽어봤더니 방향을 잘못 짚고 있더라고요. 이 예측은 그 아까 그 purchase variable이 그 판매액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분류 문제가 아니라 리그레션 문제로 좀 풀어야 된다 했더니 apologize for the confusion. 그러니까 헷갈려서 미안해 한 다음에 그에 맞춰가지고 쫙 이젠 돌려서 주더라고요. 초반 코드로서는 굉장히 이젠 잘 만들었다고 제가 생각할 만한 코드까지 만들어졌습니다. 그 코드 를 직접 돌려봤더니 실제 값하고 예측한 값의 에러를 민스퀘어드 에러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좀 개선해 줄 수 있냐 했더니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뭐 내가 코드를 만들어 주겠다. 그래서 뭐 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다루지 못했습니다. 점점 더 발전해가지고 실제로 이걸 돌려봤더니 민스퀘어드 에러가 꽤 줄었습니다. 이런 것도 한번 해봤습니다. 2019년 8월 16일부터 2019년 8월 30일까지 온도를 이렇게 쭉 줬습니다. 다음 날 30일까지 온도를 줬으니까 31일 날 온도가 어떻게 될지 네가 좀 알아봐 줄 수 있어. 이게 1년의 시계열, 그러니까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문제거든요. 평균 온도가 15일이니까 나눠서 78.27도라서 내일은 아마 78.27도가 될 것 같다라는 사실 틀린 답변일 수도 있겠죠. 어쨌든 이렇게 제로샷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. 텀 프로젝트를 할 때 이 ChatGPT를 썼는지 안 썼는지를 학기가 다 끝나고 이메일로 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. 3명 중에 2명은 안 썼다고 했고 한 명은 썼다고 했습니다. 재미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 과목 말고 다른 과목에서는 ChatGPT를 쓸 수 있다는 공지가 확실히 있어 썼는데 코딩이 빨라지긴 했다.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에서도 프리프로세싱에는 도움이 줄 것으로 생각한다. 그리고 이제 안 쓴 이유는 이 말이 좀 재밌었었는데 내 실력이 아닌 것을 빌릴 수 없다. 그러니까 학생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조금 기특하기도 하더라고요. 내가 이 경진대회에서 내 점수를 얻는데 사용하는 게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얘기를 했고 만약에 썼다면은 신규 요새 유행하고 있는 새로운 툴들이 많은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도구를 추천받아서 식견을 늘려주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또 앞으로 ChatGPT가 코드를 더 빠르게 고칠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는 능력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래도 굳이 쓴다면은 버그가 날 경우에는 어떤 문제여서 버그가 났는지를 좀 물어보는 용도로는 쓰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 마지막 수상자는 썼다고 했는데 개발기간 단축에 엄청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. 결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소수랑 인터뷰를 하긴 했지만 이 친구들이 저희 그 클래스 190명 클래스에서 제일 잘했던 학생들 중에 일부였고 그래서 그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답변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시작 코드 생성, 해결책 검색, 에러 수정 및 코드 해석 등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근본적인 도움은 아직까지는 좀 요원한 걸로 보이고 그렇게까지 도움을 받은 학생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ChatGPT를 이번 CS361에 쓰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을 했고 앞으로 좀 해보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코딩이 아예 없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만 문제를 해결해서 그러니까 코딩으로 한 거랑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한 거랑 이 두 세트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또 재밌지 않을까. 또 그리고 이제 전산학부 요새 강의의 문제가 데이터
베이스 개론을 하는데 240명이 지금 신청한 상태고 대형 강의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좀 문제이긴 합니다. 그래서 챗GPT를 통해서 학생들의 Q&A를 도와줄 수 있는 챗봇을 만들어주는 것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일반적인 챗GPT를 쓰면 제가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새 학기 동안 대형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한 답변들의 그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. 이걸 인스트럭션 셋으로 해서 생성형 AI 모델을 미세 조정함으로써 챗봇으로서 학생들의 그 Q&A를 또 리얼타임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것도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. 이거는 또 클라썸과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좀 논의해볼 예정입니다. 네,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